2000년 박신양 안성기 주연 영화 킬리만자로로 감독으로 데뷔했다가 시원하게 말아먹고 한동안 평론가 제작 노선만 타던 중 2015년 전도연 김남길 주연 영화 무례한으로 인정받은 오승욱 감독이 9년 만에 전도연과 다시 손을 잡아 영화 리볼버로 돌아왔다. 리볼버를 준비하던 오승욱 감독은 여러가지 문제로 영화가 무산되자 회의감에 사로잡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도연의 전화에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게 돼 전도연은 놀지 말고 나와 함께 영화 하나 만들자라며 제안했고 전도연 캐스팅이 확정되자마자 제작사와 투자사까지 일사천리로 해결되어 감독은 불이 났게 시나리오 작업에 몰입할 수 있었다. 오승욱 감독은 이소룡의 영화 사망유희처럼 단계를 거듭하여 적들을 물리쳐 나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연출로 리볼버의 뼈대를 잡았고 존 부어먼 감독의 포인트 블랭크와 이두용 감독의 최후의 증인을 참고하여 영화에 살을 덧붙였다고 인터뷰했다. 선배와 함께 비리를 저질렀던 전직 경찰 전도연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감옥살이 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대가를 약속받았지만 정작 출소하게 되자 예상과 다르게 팽당해버린다. 출소 이후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던 전도연은 약속한 대가를 받기 위해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던 중 조력자인지 감시자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여성 임지연이 나타났고 그 끝에는 향수 뿌린 미친교로 불리는 지창욱이 기다리고 있었다. 리볼버의 출연 배우 중 재미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면갱으로 개떡상한 가수 비비가 본명 김영서로 캐스팅되었고 비비와 지창욱은 드라마 최악의 악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두 번째는 할리우드 넘사벽 배우가 되어버린 이정재가 특별 출연이 확정되었으며 그 밖에도 믿고 보는 조연, 김종수, 박만식, 김준환 등 우리에게 친숙한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한 전도연을 필두로 끝판왕 지창욱과 정체불명 조력자 임지연이 캐스팅되었는데 드라마 최악의 악에서 경찰 신분이지만 조폭세계에 맨몸으로 들어가 잠입수사를 펼쳤던 형사의 어두운 분위기를 리볼버에서도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예고편 찍먹으로 판단했을 때 임지연은 타짜 원아이드 잭에서의 능글맞은 성격과 비슷하면서 살짝 더글로리 또라이를 섞어놓은 듯한 캐릭터이지 않을까 추측해보는데 아직 임지연의 역할이 전도연의 아군인지 스파이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동안 봐왔던 역할을 보면 조력자인 척하는 감시자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 오승욱 감독은 자신의 연출작은 아니지만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와 초록물고기 각본가로서 개떡상 경험이 있고 전도연 역시 영화 길복순에서 액션 배우로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리볼버에서 두 사람의 시너지가 기대된 리볼버는 8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7월 3일 개봉하는 구교환 이재훈 주연의 북한판 DP 탈주 7월 12일 개봉하는 유성균의 유작이 되어버린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세 영화 중 어떤 작품이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지 매우 궁금해집니다.